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맞는 일이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CBS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새 일을 하실까? 저는 이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새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CBS 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한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CBS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의 귀에 음악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사람의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일이 된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내일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일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앞에 보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했던 것과 똑같이 해봐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해야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CBS는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느덧 우리가 2017년도는 마무리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 또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일들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꾸면서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도 보고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이사회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